네, 안녕하세요. 수원 KT 손익본 최성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무에서 전역하고 수원 KT 손익본을 복귀한 한의원입니다. 저는 상무에서 일단 웨이트를 많이 해서 몸무게를 좀 늘리려고 했고요. 식감이 좀 올라오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더 만들어서 빨리 제 팀에 도움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상무 가기 전에 이제 팀에서 수비적인 부분으로 많이 뛰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슈팅 쏠 때 좀 머뭇거림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마인드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멤버도 워낙 좋고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님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니까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몸 열심히 만들고 일단 워낙 지금 KT가 잘하고 있고 또 선수도 워낙 다들 좋아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확실히 그 전에도 인기 많다는 걸 알았는데 일단 뭐 인기도 인기인데 팀 분위기가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이제 인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팬 서비스를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팀 분위기도 좋고 네. 군 전역했는데 이제 번호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1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왔는데 이제 성우가 부고 있어가지고 저도 원래 10번이었는데 지금 종범형이 써가지고 근데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종범형이 이제 기회를 한번 주셔가지고 10번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8번으로 남는 번호로 당장 뭐 홍석이나 뭐 준영이나는 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훈이도 뭐 올 시즌 끝나고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감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 남자들 다 하는 거니까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은 꼭 가야 되니까 뭐 갔다 오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갔다 왔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잘 마인드 잘 잡아서 특히 훈련소 첫날 밤 잘 자고 그래서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팀에 이제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KT에 그 목표에 저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팀 분위기도 좋고 또 저희도 이제 모두 다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나 또 기회를 받게 되면은 또 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